저기 그 뭐 예예 어, 예. 운전하는 애 어, 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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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재가 누군가를 발견한 모양이다. 완전 무장한 국경 경비대.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헌재를 잘 대해준 선배란다. 선배. 저희 한 학년 큰 선배고. 하나 선배구나. 같은 학교. 확실히 약간 다른 아이도 먹겠다. 얘 동생이 나랑 친구야. 아. 남녀가 함께 근무하니 헌재 아버지가 궁금증이 생겼다. 오신 배학한 올라이바 카레야 하트나? 올라 이슈. 러러 이제 군인은 헌재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. 한국을 다녀온 후 모처럼 만의 대화의 시간. 요새 헌재가 한국 갔다 와서 많이 좋아지고 변한 것 같지 않아? 그러게. 뭔가 막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. 그때 그 효룡대군. 그러게. 한국을 참 잘 갔다 온 것 같아. 그지? 그러니까. 아마 헌재가 태어나서 한 여섯 번째지? 근데 아마 이번이 가장 헌재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자기 뿌리를 찾았다고 할까. 굉장히 이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좀 정체성이 그랬잖아. 근데 한국에 대한 확실한 뿌리를 찾은 것 같아. 너 저 한국 갔다 와서 많이 변한 것 같더라. 뭐가? 아야 뭔가 이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. 아니 그 우리 왕족이라면서. 멋있더라. 우리는 죽으면은 묻힐 묘가 있어. 한국에 내 이름 있으니까. 그러니까. 너무 좋아. 헌재가 갑자기 제안을 했다. 아빠, 나 마사다 한번 가보고 싶어. 지금. 그럴까? 네. 좋아. 마사다 한번 가자. 헌재야 준비됐냐? 새벽 2시에 집을 나선다. 먼 동이 트기 전 도착한 마사다. 새벽 공기를 가르며 헌재와 아버지는 마사다 정상을 향했다. 마사다는 유대인의 저항정신의 상징인 역사적 현장이며 일출 또한 장관이다. 곧 다 뜨겠다 이제. 헤롯 왕의 여름 별장이자 난공불락의 요새 마사다. AD 70년경 유대인들이 3년간 로마에 항거했던 격전지였다. 이렇게 우리가 일출을 기다리듯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해가 뜰 때는 얼마나 우리가 막 황홀하고 설레겠냐. 그 설레임과 기다림 이게 인생인 것 같아. 되게 오래간만에 올라왔지. 너 13살 때 성년식 할 때 오늘 좀 새벽에 또 올라와서 일출을 보면서 너의 성년을 우리가 축하해줬지? 감에 젖는 헌재.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헌재는 결심했다. 아빠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. 그래. 장하다 우리 아들. 오히려
예. 두 번 가야 되는 이 현실이긴 하지만 정말 이 군대를 통해서 너희 앞길에 정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란다.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연일체가 된 아버지와 아들.